블랙헤드스 장난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뭐 4개나 챙겼습니다. 그러면 스킨 부스팅 효과까지 있어서 정말 피부가 탱글, 건강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서 피부를 한번 싹 필링해준 것 같은 진정, 쿨링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여름에 더더욱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우리 몽독자들이 제 홈케어 영상이나 자기관리 영상 너무 좋아해 주시잖아요. 제가 또 홈케어 찐 광기녀로서 집에서 관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해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싹 된 아이템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진짜 효과 미쳐버린 애들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여름에는 너무 불쾌하게도 땀이랑 막 유분, 피지 이런 게 뒤엉키면서 각질 관리가 정말 필수인 시기잖아요. 그럴 때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서 피부를 한번 싹 필링해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줄 수 있는 미친 홈케어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아이오페 스킨 부스터 앰플 필 패드입니다. 이건데요, 데일리하게 매일 쓰는 필패드 아니고요, 진짜 오늘 내 피부결 좀 쓰레기다 이런 날 써주는 제품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만 혹은 두 번 정도만 써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거를 4월에 제가 친구들이랑 유튜버 친구들이랑 프라하에 놀러 갔을 때 예나가 소개를 시켜줘서 알게 된 제품인데 다들 써보더니 피부결 뭐야? 왜 이렇게 맨질맨질해? 하면서 다 같이 영업을 당했던 제품이거든요.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스텝 1은 라하, 아하, 바하, 파하가 들어있는 필 패드, 스텝 2는 필 패드라고 해서 보습, 진정,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앰플 패드예요. 별명이 피부 스케일링 패드인 만큼 필링 네 가지 성분이 싹 다 들어간 정말 고함량의 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와 진짜 결친놈으로서 인정하는데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건 정말 한번 써주면 피부과에서 필링 받는 효과가 톡톡히 나는 제품입니다. 스텝 1인 필패드로 피부결 전체를 싹 닦아내주면 각질 제거를 완벽스하지만 마일드하게 해줘요. 저처럼 피부 얇은 인간은 절대 힘을 세게 줘도 닦아내면 안 되고 힘 빼고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한번 필링을 싹 해줬다면 스텝 2 필패드로 보습, 진정,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앰플패드로 문지르기보단 톡톡 두드려가면서 흡수시켜주면 진짜 피부결 싹 돌아옵니다. 특히 이 제품으로 이렇게 거칠고 뭔가 더러워진 피부 겉표면을 한번 싹 닦아내주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바르는 고기능성 제품이 정말 기가 막히게 흡수가 되니까 여름철에 나는 피부결이 고민이다 하는 몽독자들은 이거 스페셜 홈케어템으로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짠! 이 제품 제가 얼마 전에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바로 팩볼, 파우더, 그리고 스패출러까지 들어있는 요즘 아주아주 핫한 토리드네 모델링 팩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모델링 팩에 홀딱 빠졌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런 모델링 팩은 일반 시트팩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유효 성분을 피부 안에 딱 가둬주고 흡수시켜줘서 진짜 집에서도 그 에스테틱 관리 받고 나오죠. 수분감이 꽉 찬 느낌처럼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밸런스필 모델링 팩을 정말 내 돈 내 산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거거든요. 특히나 여름철 스킨케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열감을 좀 낮춰주고 진정을 시켜주는 건데요. 안 그래도 모델링 팩이 열감을 낮춰주는데 진짜 효과적인데 이 밸런스필 모델링 팩은 특히나 더 진정, 쿨링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여름에 더더욱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특히 토리든 제품은 파우더를 물에 개고 나면 바르기 쉽고 쫀쫀한 고밀도 제형으로 나왔는데요. 너무 주르륵 흘러내린다거나 빠르게 굳지 않고 피부에 딱 밀착돼서 초보자분들도 하기 쉬운 모델링 팩입니다. 특히나 모델링 팩은 파우더 양이나 물량을 계량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정말 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노노. 정말 쉽고 간편하게 패키지가 나와서 초보자분들도 한 방에 성공 가능합니다. 먼저 이 투명 팩볼에 이 파우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뚜껑 캡을 보면 아주 친절스하게 눈금이 그어져 있거든요. 밸런스풀은 낮은 선까지 물을 부어주시고 다이브인은 높은 선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알갱이가 없어질 때까지만 빠르게 저어주시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고 편하죠. 특히나 제가 이 밸런스풀을 더 좋아했던 이유가 단순한 수분 공급뿐만이 아니라 쿨링은 물론이고 이렇게 팩이 초록색처럼 보이게 만드는 성분이 클로렐라라는 성분인데 이게 피부 진정에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만의 꿀팁을 또 살짝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아까 이런 모델링팩은 유효 성분에 딱 가둬주기 때문에 흡수가 정말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팩을 올려주기 전에 앰플을 발라주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스킨 부스팅 효과까지 있어서 정말 피부가 탱글, 건강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델링팩을 피부에 딱 얹을 때부터 엄청 시원촉촉한데 팩을 떼어내는 순간 열감 때문에 생긴 홍조랑 민감했던 피부가 싹 진정되면서 피부 온도까지 순식간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민감성 홍조 분들에게는 이 밸런스풀 추천드리고요. 만약 나는 아무따 수분 풀케어로 가겠어, 나는 심하게 건조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 다이브인 모델링팩을 써보시면 정말 시원하면서 끝까지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 저번 영상에서 아 요게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요런 얘기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대박인 게 요 제품들이 6월 한 달 동안 원 플러스 원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23일까지 온라인몰에서도 이 토리든 모델링팩 기획전으로 추가 할인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도 왕창 쟁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 못해보신 문독자들이나 저처럼 좀 왕창 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교차 구매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좋은 가격에 이 모델링팩들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여름에 이 블랙헤드 진짜 장난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일소코팩도 여전히 스페셜 케어템으로 잘 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은 조금 더 데일리하게 편하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피지 블랙헤드 박멸템입니다. 바로 더마토리의 살리시닉 포어 트러블 멜팅 패드인데요. 요렇게 토너 패드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는 피지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고민이다 하는 부위에 올려주면 되는데 저는 사실 거의 코 위주에만 올려주고 있어요. 에센스가 듬뿍 적셔져 있는 패드인데 이렇게 원하는 대로 2분할 그리고 4분할까지도 가능한 패드예요. 사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일소코팩 잘 쓰고 있는데 1제는 저랑 너무 잘 맞는데 2제가 뭔가 성분 때문에 잘 안 맞아서 2제를 아예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2제를 그냥 버리는 게 조금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제품을 만나게 됐는데 효과는 거의 비슷하면서 그냥 토너 패드처럼 이렇게 딱 끄집어 올리면 돼서 정말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건 패드를 고민 부위에 올려주고 난 다음 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피지가 불어나오면 면봉이나 이런 클리너 제품으로 피지를 한번 싹 긁어내주면 돼요. 그리고 물로 세안을 가볍게 해준 다음 스킨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코만 빼고 나머지 부위는 피부결에 조금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코에 이 블랙헤드는 조금 많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더욱 이 블랙헤드 박멸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 제품이 정말 피지 연화를 너무 잘해줘서 조금 더러운 얘기지만 면봉으로 쓱쓱 긁어낼 때 피지가 진짜 잘 불어나옵니다. 그래서 피지 부자들,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부자들 이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진짜 한번 구매해보세요. 진짜 그 빠져나오는 피지 양을 보면 너무 더럽지만 희열 넘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우리끼리 이 희열을 즐기면서 한번 관리를 해보자고요. 다음은 에가의 에센셜 리제너레이터 핸드크림 그리고 어드밴스드 핸드크림입니다. 다들 그 손티에이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손과 안티에이징을 합쳐서 손으로 관리를 해준다 이런 뜻인데 제 영상을 오래 봐오셨던 문독자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각설이 마냥 얼굴 말고도 목이랑 손에도 꼭 관리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이랑 목에도 꼭 스킨케어 제품 바르고 선 제품도 발라줬었는데 사실 조금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니즈에 딱 맞게 안티에이징 기능도 들어가 있고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똑똑한 핸드크림입니다. 이 아웃도어용인 어드밴스드 핸드크림은 SPF가 들어가 있고요. 이 에센셜 리저너레이터 이 버전에는 SPF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참고해주시고요. SPF도 들어가 있고 고기능성 핸드크림인데도 발림감이 뻑뻑하다거나 무거운 느낌 없이 진짜 산뜻하면서도 흡수도 빠르게 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이 핸드크림을 보면서 과연 이 K-뷰티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핸드크림 러버로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제품이더라고요. 우선 SPF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 어드밴스드는 저는 차에다가 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여름에 운전할 때는 특히나 햇빛에 더 손등이 노출되니까 저는 무조건 차에도 선스틱 두고 다니면서 선스틱으로 여기를 발라줬거든요. 근데 핸드크림 바르고 선스틱 위에 두 번 바를 필요 없이 한 방에 이걸로 해결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차 안에 두고 다니는 용으로도 추천하고 좀 바깥 활동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너무너무 좋을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에센셜 버전은 집에서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할 때 마지막에 발라주고 있는데 확실히 손등 피부나 여기 손주름이 미세해도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저 이번에 엄마도 이거 선물해 드리려고 4개나 쟁였습니다. 당연히 여전히 향 좋은 핸드크림에 미치고 팔짝 뛰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관리템으로 손티에이징이 가능한 핸드크림이 나와서 자기관리에 또 홈케어에 관심 많은 몽독자들은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도가 아마 높으실 거예요. 다음 제품도 여름에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아서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바로 스킨앤랩의 베리어담 링거 앰플입니다. 이름부터 링거잖아요? 이렇게 딱 바르면 피부를 회복시켜준다? 컨디션을 올려준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사실 여름에 가장 걱정되는 게 노폐물과 땀, 피지 이런 거에 피부가 와랄랄라 섞이면서 피부결이 확 거칠어지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 고를 때 이거 한번 딱 써보세요. 그럼 고민 해결됩니다. 이렇게 정말 묽은 제형인데 우리 인체랑 비슷한 성분인 전해질이 들어있어서 엄청 빠르게 흡수가 돼요. 저는 보통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는데 잔여감? 뭐 끈적임? 화장 밀림? 그게 뭐야 할 정도로 마무리감이 정말 가볍고 산뜻해서 속 수분은 채워주는데 겉에는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여름에 특히나 정말 추천하는 앰플이에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 진정에 좋은 판테놀도 들어가 있어서 홍조나 민감성인 분들도 사용하면 아마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특히 여름에 나 피부결이 너무 거칠다,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 그런 날에 이거 딱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고 그 위에 모델링팩이나 콜라겐팩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전반적으로 피부 상태가 원상복귀가 되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여름철에 특히나 더더욱 추천드리는 앰플이에요. 다음은 여름 필수 헤어템 소개시켜드릴게요. 바로 라보에이치의 두피 앰플 토닉입니다. 제가 딱히 탈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제품은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열이나 뭐 땀 이런 키워드를 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진짜 더운 여름날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이 두피 열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방치하면 그게 피부염은 물론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탈모가 올 수도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냥 냅두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아무 때나 두피 가까이에 칙 뿌려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형식의 두피 토닉인데요. 즉각적으로 진정을 시켜주면서 쿨링 효과까지 있어서 정말 더울 때 두피에 뿌려주면 진짜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열감이 많이 오를 때 써줘도 물론 좋지만 그냥 다른 계절에 나는 두피가 좀 건조해서 비듬이 많이 생긴다 이럴 때 사용해주셔도 아마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토닉은 아무래도 두피 정말 가까이에서 뿌리다 보니까 좀 떡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머리 떡짐 1도 걱정 안 하고 정말 많이 뿌려줘도 멀쩡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뿌려주면 더더욱 좋고요. 나는 그거는 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샤워한 다음에 젖은 머리에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뿌려주면 확실히 어느 정도는 예방이 될 테니까요. 탈모가 진짜 제대로 오기 전에 두피 스크럽도 좀 해주고 이런 두피 토닉 제품도 써가면서 미리미리 우리 두피 케어도 같이 해주자고요. 네, 마지막 이너 뷰티템도 소개 한번 또 가야죠. 바로 바이탈 뷰티의 슈퍼 레티놀인데요. 저는 벌써 내 돈 내 산으로 이거 먹은 지 한 5개월인가 돼가는 것 같은데 첫 두 달은 한 조금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자연스럽게 피부가 맑아지고 튼튼해졌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레티놀이 좋다는 거 이미 너무 많이들 알고 계셔서 화장품으로는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먹는 레티놀이 있다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제형은 레모나 같은 노란색 가루 형태라 그냥 섭취해도 되고 물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 제품이에요. 맛 자체는 새콤달콤한 느낌이긴 하지만 끝에 조금 씁쓸한 맛이 느껴지긴 해서 막 엄청 맛있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먹을만은 합니다. 대신 요 안에 레티놀인 비타민 A 말고도 비타민 C, D, E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을 따로 챙겨 먹지 않고 있거든요. 가격만 따져보면 조금 비싼가 싶긴 한데 종합 비타민 따로 먹지 않고 요거 하나로 퉁치니까 아,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좀 꾸준하게 오래 먹다 보면 레티놀이랑 비타민의 함유량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안색이 좀 맑아지고 뭔가 사람이 생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여름에 화장 두껍게 하는 거 진짜 극혐이
아니고 또 파데프리까지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연의 속광, 뭔가 이 결광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도 이 슈퍼레티놀을 오랫동안 먹으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또 단순히 피부만을 위해서 먹는 이너뷰티템이라기보다는 아연도 들어가 있고 판토텐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앞으로도 365일 꾸준히 이거는 복용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진짜 꿀템 좀 많지 않았나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로 우리 여름맞이 잘 해보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꼭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